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고요. 지금 글로벌 사회학 진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미래 체인지 메이커 양성을 위한 목적이 이끄는 교육, 퍼포스 드리븐 그런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1939년에 세워졌는데요. 사실상 뭐 소셜벤처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창립자님이 되게 좀 재밌는 분인 게 원래 음악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대 성악과를 나온 좀 촉망받는 성악과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뉴욕 쪽에서 그런 성악 대학원 어드미션을 받은 상태였는데 민족이 그때가 좀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유학 자금을 내놔라. 내가 학교를 좀 세워야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무슨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공학대학을 세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음악가지만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기선 공대가 필요한데 공대가 없으니까 이제 공대를 세우자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미쳤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제 단식 투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식 투쟁에서 결국 돈을 뜯어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한국 최초의 사립 공과 대학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한양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양대학교는 시작이 됐고요. 또 되게 재밌는 게그 창업가님께서 그러니까 그 건학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창립해주신 김현준 박사님이 그 학교의 건학 이념으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들의 건학 이념은 뭐 진리나 자유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희 학교는 이제 사랑의 실천이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은 이제 사실 역사가 한 80년 조금 넘는데요. 당시에 저희 학교에 그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게 실용학풍이어가지고 특히 이런 공학 그리고 또 이제 경영 이런 쪽이 좀 강한 그런 학교가 되어가지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좀 우수한 학교로 성장이 됐습니다. 한뭐 그런 대학 세계 랭킹 같은 거 보면 한 150등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좀 재미있는 게그 보통은 이제 베스트 인더 월드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랑의 실천이다 보니까 베스트 포 베러 월드라는 그런 슬로건을 저렇게 학교 앞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겨울에 오시면은 굉장히 사진 찍기도 좋고요. 예, 오셔서 사진 한번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학교에 DNA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슬로건이 그런 학생들 또는 그런 교직원들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거는 계속 가는 걸 보면은 저거에 대해서 저게 우리 학교다운 거다. 우리 학교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공감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혁신이 이제 그런 사랑의 실천의 현대적인 표현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사회혁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아쇼카유의 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와 협력을 해서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한국어판을 한 5년 동안 발간을 해왔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쇼카는 다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빌 드레이튼 이런 분이 이제 만드신 조직이고 이제 빌 드레이튼은 되게 좀 재밌는 사람인 게 이제 하버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맥킨지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카터 행정부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제 그다 거기서 근무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탄소 배출권 시스템을 거의 한 80년 되니까 지금도 50년 전에 고안을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좀 창의적인 아주 좀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게 1980년에 아쇼카라는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1980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뭐 글로벌 대기업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같은 스타트업들이 막 시작이 될 때였던 거죠, 그 당시가.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왔을 때 이제 돈이 쫙 붙는 거죠. 벤처 캐피탈이 붙어가지고 이제 돈도 대주고 네트워킹도 도와줘가지고 스케일업을 쫙 해주는 거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빌 드레이튼이 생각한 거는 저렇게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벤처 캐피탈이 붙어 도와주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솔루션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는 거지? 아무도 안 도와주죠. 돈이 안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벤처 캐피탈이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이제 아쇼카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기업가 또는 사회 혁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해왔는데요. 이분이 정의한 사회적 기업가의 정의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라는 말을 처음 쓴 것도 빌 드레이튼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다들 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 고기잡이 산업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걸 이제 사회적 기업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솔루션을 실행을 했는데 그게 만약 성공한다면 그거를 이제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아쇼카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아쇼카가 생각할 때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을 많이 연구를 했을 거잖아요. 4천 명을 뽑았으니까. 그들의 어떤 공통점이 뭔가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보니까 창의성, 공감, 협력 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쇼카 요 체인지메이커 캠퍼스가 되면서 이 창의와 공감, 협력을 어떻게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쇼카 한국 펠로우 중에는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은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님은 학교폭력 문제를 굉장히 수면 위로 드러내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성시경 씨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그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학폭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걸 보고서는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분이 그러면 인생을 여기다 바치신 거죠. 학교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데 그래서 막사이사이상을 받으시기도 하셨고요. 또 저쪽 우측에 보시면은 그 앨런 머스크가 보이는데 그 글로벌 엑스프라이즈라고 그래서 어떤 교육 격차 문제, 개도국의 교육 격차 문제를 IT 기술로 가장 잘 해결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150억 원 주겠다 하고 해서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1등을 하신 이수인 대표님, 에누마의 이수인 대표님도 아쇼카 펠로우 코리아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아쇼카 펠로우라는 시스템이 물론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부분도 있지만 70억, 80억의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떻게 이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2008년부터 시작한 게 체인지메이커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는 개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혁신 선도 대학들을 뽑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네트워킹 해준다면은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 또 그런 어떤 재학생들도 있지만 졸업생 동문도 있는 거죠. 또 뭐 교수, 뭐 직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이런 아쇼카 체인지메이커 캠퍼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듀크 대학이라든가 코넬 브라운 대학 같은 뭐 명문 대학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한 50개 정도 들어 있는데요. 한양대학교는 동부가 최초로 저희가 가입을 했고 동부가 유일의 아쇼카 체인지메이커 캠퍼스입니다. 아시안 지금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발간인데요. 하버드에는 비즈니스 리뷰가 있고 MIT에는 테크놀로지 리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에는 저널리즘 리뷰가 있는데 스탠퍼드에는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가 있고 한 20년 동안 임팩트 생태계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한국어판을 5년 동안 이제 발간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정의하는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솔루션이다. 혁신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솔루션인데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인 거죠. 사회 문제에 대한 솔루션. 근데 그것이 무조건 새롭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좋으려면은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기준이 필요한데 더 효율적이거나 기존의 솔루션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거나 좀 더 효과적이거나 지속 가능하거나 또는 공정할 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더 새롭고 또 더 좋은 솔루션을 우리가 사회혁신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임팩트를 만드는 거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건데 저희 한양대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베스트 포 더 베러 월드라는 어떤 그런 저희 학교의 그런 어떤 지향성과 잘 맞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체인지 메이커 또는 이런 그 임팩트를 만드는 그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교육들인데요. 아, 이거는 일단 그 저희 한양대의 좀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혁신과 관련해서 그 융합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 요새 보면은 그래도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사회혁신이 많이 그 퍼져가지고 학교에 가면 다 그런 교육 과정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 두 과목 정도는 대부분 다 있고 이제 많으면 한 서른 과목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공이 되면 약간 좀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 전공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학기에 열 과목 이상 그 1년에 20과목 이상을 저희가 별도로 사회혁신과 관련된 과목을 그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 다른 과들의 사회혁신과 관련된 과목들을 코드 쉐어링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전공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요. 학교 입장에서도 상당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부에 이런 사회혁신 융합 전공이 있고 또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에는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에서 글로벌 소셜 이코노미 이제 석박사과정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한국 최초의 ESG MBA를 운영을 경영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수업 중에 하나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사회혁신 실습이라는 소셜 이노베이션 프랙티컴이라는 수업인데요. 처음에 옛날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하면은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기존 사회적 기업의 어떤 새로운 제품을 좀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만들든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해도 창업을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막 보완을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갖다 주면은 쓸모가 별로 없더라고요. 현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들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새로운 걸 학생들이 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닫게 돼가지고 뭘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들이 좀 필요한 걸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 마케팅이 좀 어려운 거죠. 마케팅을 하려면은 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어떤 자원은 부족하니까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고 저는 또 마케팅 교수기도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디지털 마케팅이 제일 쉬운데 그런 컨텐츠나 SNS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걸 해주면은 학생들은 경력도 되고 경험도 되고 그다음에 또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니까 SK 그룹의 행복남재단에서 그럼 우리가 돈도 좀 대고 그다음에 또 이런 프로보노 통해 가지고 그런 실무 전문가들도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들을 그 당시에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저희 대학과 이런 공공 민간 섹터가 같이 협력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거기다 또 저희 한양대 동문 기업인 마소 캠퍼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대표님이 또 한양대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 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 이런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하시는 또 본인이 네이버의 마케팅 팀장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무 역량이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좀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KEP 전략을 세웠는데 knowledge 지식, 그다음에 experience 경험, 그다음에 practice 실습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이 러닝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아레나를 좀잘 잡는 게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롤앤 리스폰시빌리티를 잘 잡아가지고 한양대는 이런 수업 디자인 그리고 운영, 디지털 마케팅 스킬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은 학생들과 만나서 되게 현장에 근거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게 엉뚱한 소리 안 하게 하려면은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좀 냉정하게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그런 시간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SK 쪽에서는 돈과 그런 프로보노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학기 한 학기에 1,000만 원 주셔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제리백이라는 소셜 벤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간다에 있는 그런 싱글맘들을 고용해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디자이너가 만든 회사인데 가방을 이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한 10만 원 이상 팔고 백화점에서 팔고 막 그러는 회사인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기능성, 그다음에 감성, 이제 어필 세 가지 유형의 광고를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SNS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제 보통은 팀플을 하면 저거 갖고선 이제 학생들끼리 싸워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 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기말 발표를. 그러면 교수님이 봐가지고 그럴듯한 거에 점수를 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수업인데 저희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 1,000만 원을 10개 회사에 10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10개 팀에 100만 원씩 나눠주고 너희들이 실제로 돌려봐라. 그래가지고 시장의 반응을 봐라라고 해보니까 이제 저 기능성을 강조하는 게 시장에서 제일 잘 먹힌다는 걸본 거죠. 한 10만 원 정도 돌려보니까. 그러면 저희는 선택과 집중. 여기 기능성에다가 다 이제 돈을 다 때려 붓는 거죠. 나머지 40만 원, 50만 원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한 1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물론 뭐 회의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지만 한 50만 원 정도를 페이스북에 돈을 썼는데 한 15만 개 정도의 리치, 그다음 도달, 그다음에 23,000개의 참여, 1,000개의 클릭을 이제 찾아냈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켓 인사이트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회사에 또 알려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루미르라는 또 이제 그 빛부족 국가에서 저 디바이스에다가 초를 꽂으면은 그열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이 돼서 전기로 전환이 돼서 LED를 밝히는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대 공대 학생들이 만든 소셜 벤처인데 이 회사를 위한 또 디지털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이 저 캐릭터도 그려줬고요.
저 캐릭터 그린 학생은 지금 현대차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들어갔고, 저런 캐릭터 베이스드로 이제 그런 컨텐츠도 만들고, 또 카드 뉴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온라인 이벤트도 하고, 그 다음에 PPL도 했습니다. 학교 앞에 카페랑 또 협력해가지고. 동영상, 광고 동영상도 만들었는데, 이제 그 기능성, 이지 투 유즈를 강조하는 거랑 또 이제 감성 어필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 광고를 돌려봐가지고 어느 게더잘 먹히는가 보니까 잘 먹히는 거에다 돈을 또 때려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2018년도 가을학기에 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1,000만 원 갖고 학생들이 120만 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만 개의 참여, 그다음에 만 개의 클릭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그런 마케팅 인사이트를 찾아내가지고 기업가 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그 보통 이제 비교과 과목으로 많이 그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킬들을 좀 많이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교과 과목으로 지금 진행을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정규 교과 과목에서 우리가 어떤 공감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또는 콜라보레이션 협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의문이 있는데 사실 뭐 수학이나 그런 데서 이런 걸 가르치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공감과 저런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협력 이런 거에서 상당히 학생들이 자기의 그런 역량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어가지고 이게 좀 되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깨닫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해피한 거죠. 학생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경험과 스킬을 배우고 또 레주메에 쓸수 있는 뭔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기업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너뭐 해봤냐 했을 때 마케팅 프로젝트 해봤다. 뭐냐 했더니 그냥 뭐냐 이렇게 가상의 그런 해봤다라고 그러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실제로 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실제로 디지털 마케팅을 돌려보니까 처음엔 이런 게잘안 됐는데 그걸 이렇게 좀 고쳐보니까 잘 되더라.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경험들을 나누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대기업들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가가지고 또 마케팅 팀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또그 사회적 기업들도 자기들이 시간을 썼을 때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무슨 쓰지도 못할 무슨 아이디어만 주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이거는 자기들한테 실제로 마케팅에 도움이 되니까 그 기업들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남재단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자기들이 돈을 썼는데 상당히 아웃풋이 괜찮다 해가지고 해피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해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10개의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하면서 이번 좀더 커스터마이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원하시는 게다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점프 같은 데는 자기네 그 홈페이지 팔로워가 뭐그 당시에 300명이었는데 이걸 1500명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무리한 요구를 막 하셔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근데 해냈습니다. 그거를 또 주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회사들이 원하는 거를 다 맞춰가지고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역시 공감 능력이라든가 협력 소통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을 좀볼 수가 있었고 또 저희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좀 발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무이라든가 점프, 오파테크 같은 회사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SK 프로보노 이분은 이제 실제로 뭐그 당시 11번가인가 아마 거기서 디지털 마케팅 팀장이셨던 분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의외로 본인도 오히려 배워가는 게 있었다. 학생들의 어떤 새로운 감각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좀 만족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런 위닝 구조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처음에 기획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전공 지식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대학과 학생과 그런 지역 사회가 같이 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잘 짠다면은 수업을 좀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이후론 저희가 좀 익스펜션을 많이 했는데 예, 2019년에 우리 학교 경영대학에 들어오면 1학년 때 처음 듣는 경영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인트로덕션 수업인데 그 당시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5였습니다. 70점인 거죠. 100점 만점에 70점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350명의 학생들을 한 방에 다 몰아놓고서는 강의를 하니까 다들 뭐 재미도 없고 그냥 다 딴짓하고 있고 이제 다 그런 수업이고 학생들이 이 수업 듣고 나서 전과한다. 뭐 학교를 떠난다 이제 그런 반응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골치 아픈 상황이었는데 저보고 이거를 좀 바꿔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16주 중에 8주는 PBL인데 Problem Based Learning 그렇게 해가지고 디스커션을 계속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8주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에서 창업 프로젝트를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는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더블 바텀 라인 저희는 한양대학교의 사랑의 실천에 맞게 더블 바텀 라인을 하는 약간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그 학기 말에 성과 공유회 사진이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뭐 SK 그룹의 임원분이나 뭐 현대카드 저 국민카드 뭐 대표 전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1학년 1학기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할수 있다니 이건 좀 놀랍다 그러시면서 뭐 자기가 아는 회사랑 뭐 연결해 주신 분도 있고 투자를 뭐또 제의하신 분도 있었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1학년 1학기 학생들도 할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만들었던 수업이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공대 교수님들이랑 기후변화 임팩트 비즈니스 수업도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저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교양 과목이 한양대 200과목이 있습니다. 206개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역량 향상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평가한 건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트라 뭐 비랩이랑 같이 뭐 이런 사회혁신 실습 수업도 만들었었고 헤비타트랑 같이 도시혁신 스쿨 또 포스코랑 같이 기업시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과 같이 계속 좀 수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실무자들이 굉장히 좀 좋은 피드백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그 다음에 이걸 좀 글로벌하게 어떻게 좀 나가볼까 생각을 해가지고 베트남 캠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마르스라는 회사랑 같이 했습니다. 마르스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이름은 잘 모르실 텐데 스니커즈나 M&M 초콜릿은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매출 40조 원의 글로벌 대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랑 같이 이코노믹스 오브 뮤추얼리티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시아 재단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임팩트 컨설팅을 했는데 베트남 포스트라고 그래서 그게 한국의 약간 KT 같은 회사입니다. 한국의 KT가 옛날에 이제 지금의 KT가 되기 전에 한국 통신이었는데 그 베트남 포스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름대로 연매출 한 1조 원 되는 좀 대기업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희가 임팩트 컨설팅을 했는데요. 포린 트레이드 유니버시티 학생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한 열흘 정도 호텔에다 가둬놓고서는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하루에 한 20시간씩 뭐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빡세게 저희 준비를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저쪽 우측에 보시면 저기 중역실입니다. 저 그래서 회사 중역실에 가가 저희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뭐 아시아 재단 베트남 오피스 대표님이나 뭐 이제 월드뱅크의 컨설턴트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피드백을 주시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캠프 끝나고 온 다음에도 포린 트레이드 유니버시티 학생들이 계속 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회사에서도 만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베트남 저기 국영 방송입니다. 한국의 KBS 같은데 거기 9시 뉴스도 나오고요. 저희가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좀 여기저기 좀 베트남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퓨처런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아까 뭐 큐세라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영국 베이스의 퓨처런 플랫폼인데 이 소셜 이노베이션 수업을 아예 그냥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수업을 6주짜리 만들어가지고 퓨처런에 지금 올려가지고 그 학기마다 개설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500명씩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주제는 소셜 이노베이션인 사우스 코리아인데 한국에서 어떤 사회적 그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업이고요. 보면 영국 애들이 많긴 한데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도 또 학생들이 들어오는 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와 함께 그 매년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가 결국 이제 학생들이 같이 기획할 때도 도와주고 운영도 도와주고 또 이제 뭐 이런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 것도 좀 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아시안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고 2019년에는 좀 다양한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 또좀 발표를 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만든 게 이제 SSR 코리아를 활용을 해가지고 넥스트 임팩트 커뮤니케이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학생 기자단입니다. 학생 번역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20명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 기자단이 같이 아티클을 써가지고 지금 아티클 4개가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그 글로벌 버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서는 저희가 아티클을 쓰면은 로컬 아티클을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리젝을 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그냥 번역해서 아 한국에서만 발간해라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좋으면은 자기네 글로벌 웹사이트에 실어주기도 하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같이 쓴게 지금 4개나 실려가지고 상당히 이거는 좀 좋은 성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는 작년에 이제 글로벌 컨비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6개의 로컬 랭귀지 에디션이 있는데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아랍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6개 국어가 있고 영어까지 7개 국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컨비닝을 했었고 올해도 이제 그 글로벌 시리즈 컨비닝을 가을에 하는데 저희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학생들이 또 가서 발표하고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쇼카 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서 또 이제 스탠퍼드와 협력을 해가지고 좀 글로벌 협력을 좀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좀그 개입이 돼서 좋은 경험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거는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성수동이랑 되게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입니다. 한 10분 걸어서 5에서 10분 정도 거리인데 성수동에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혁신가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좀 준비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양대 서울 캠퍼스와 성수동 간의 이런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대학의 그런 역할을 한 동시에 또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주고 또 역량이 좀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또 이제 에리카 캠퍼스가 있는데요. 에리카 캠퍼스는 이제 안산에 있습니다. 근데 안산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다문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혁신가들의 눈에서는 황금 어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가 많은 곳에 이제 솔루션이 많이 필요하고 또 임팩트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울과 에리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글로벌 한양 3.0 아시아의 허브로 좀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동부의 아쇼카, 워싱턴 DC에 있고요. 스탠퍼드,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스탠퍼드, 그다음에 EOM 파운데이션은 유럽에 있습니다. 스위스 쪽에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라고 해서 싱가포르 베이스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 이어 있는 한양대가 이제 체인지메이커의 허브가 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양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랑의 실천 원래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걸 이제 글로벌하게 좀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람을 바꾸는 사랑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양 학생들이 그 저희가 슬로건 컴페티션을 했는데 거기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양대 학교는 이제 사랑의 실천이고 또 사회혁신 그리고 러브 액션 체인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